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작업물은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은요. 새 도큐멘트를 열고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에 맞게 작업을 할 텐데 우선적으로 제작할 오브젝트는요. 클로바 형태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체인 장식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패턴과 변형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클로바 형태는 복사하고 크기, 회전, 그리고 기울이기를 적용해서 배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할 때 사용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체인 장식 모양은요, 패턴으로 등록해서 오브젝트에 적용한 후에 크기와 각도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파일 메뉴의 뉴를 클릭합니다. 새 도큐멘트를 여는데요.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해 주신 후에 어드밴스드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면 보십시오.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로부터 여러분이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상의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선을 배치를 해주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위치는요. 내 PC 문서가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열어서 이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TQ 폴더는요. 여러분이 작업할 때 여러분 PC에 직접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 경로에 저장해서 답안 전송을 해야지 오류 없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요. 여러분이 부여받은 소원번호 그리고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니까 3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이 옵션에서 버전은 다르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후에 작업하면서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클로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90도로 회전돼서 복사해 배치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한쪽만 그려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반대쪽 오브젝트도 완료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업물 참조해서 진행할게요. 자, 이런 형태를 그릴 텐데요. 네, 먼저 순서는요. 펜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을 위한 컬러입니다. 나중에 지정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 형태를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펜 툴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그려줄 곡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클릭해서 다시 처음 찍었던 점 있죠? 이 점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닫힌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는요. 점과 선 그리고 핸들을 이용해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벡터 방식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앙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점들을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선에 정렬되어 있어서 반듯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점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에버리지 클릭하시면 버티컬이 있습니다. 이 엑시스에서 호리젠탈 버티컬 보스가 있는데 뭐 가로상의 평균적인 점의 위치, 세로의 평균 위치, 그 다음에 두 개 다의 위치를 여기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버티컬 지정하고 OK를 해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한쪽 형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작업된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컨트롤 A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도구 끝에 수직 막대를 클릭해서 꺼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자, 세로 안내선, 즉 이 고정점이 위치된 부분에 마우스 Alt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버티컬을 클릭하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좌우 대칭형이 완성이 되겠죠. 자, 컨트롤 A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는요. 윈도우 메뉴 클릭해서 꺼내는 방법도 있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줬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크기 한 번 더 맞춰줄게요. 네. 자, 이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가로 폭이나 세로 길이 또는 전체적인 크기가 맞지 않을 때는 이 바운딩 박스 사용하셔서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바운딩 박스를 보시려면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이곳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된 건 이미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 클릭해서 쇼 바운딩 박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시면 이 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회전을 한다거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한 앵글,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구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로테이트 툴로 화면에 회전 축을 지정을 해주시고 대화상자를 띄우시려면 Alt를 누르고요. 이 안내선의 교차 지점 있죠. 네, 이 하트 형태 아래쪽 고정점 네, 이곳에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회전의 축, 변형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해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전은요. Ctrl D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죠. Ctrl D를 사용해서 회전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5도 단위로 회전하는 방법은요.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통해서 회전도 가능하실 거고요. 복사까지 같이 할 때는 Alt를 같이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Start를 선택합니다. 자, 별의 모양을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입력해서 변형된 상태로 그릴 겁니다. 자, 안내선 중앙에 클릭합니다. 자, 클릭 지점이 센터가 될 거예요. 자, 별은요, 레디우스 1은 8mm를, 레디우스 2는 6mm를 입력하시고요. 포인트는 22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색상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레디우스 1은요 중앙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의 위치 그리고 레디우스 2는 중앙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점의 위치를 말합니다. 네, 그 간격을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22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서 별을 그렸고요. 자,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일 도구도 꺼내 놓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합니다. 종횡비를 유지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7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중심 축은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변형의 축이 되기 때문에 굳이 Alt를 누르고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선의 두께도 옵션에서 같이 조정이 되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A를 해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은요.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가 그룹처럼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큐멘트,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보시면 지금 이 상태가 격리 모드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존의 레이어 1에서 작업이 될 거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은요. 단일 오브젝트도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더 이상 더블 클릭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패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 지금 면이 들어가 있어서 디바이드 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불필요하게 생성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 패널을 꺼내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CMYK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K값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오른쪽 상단 옵션 보기 하시고요. CMYK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는 없음, 넌 컬러를 지정을 할 거고요. M은 10을, Y는 5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4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칠 칼라를 적용하겠습니다. 필 칼라를 M60에 Y는 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체인 장식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패턴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도구도 이렇게 꺼내 놓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엘립스 툴, width는 2, height는 5를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타원 형태가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필 칼라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원을 변형을 해줄 겁니다. 타원 변형은요. 우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브 대화상자를 띄우겠습니다.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클릭해도 되지만 이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은 가로로 좌우 이동하는 값을, 버티컬은 세로로 상하 이동하는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모양과 세팅을 위해서 좀 미세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허리젠탈은 0mm, 버티컬은 0.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 펜 툴을 보시면은요, 자, 펜 도구는요, 이 펜 도구를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패스를 여러분이 그리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꺽쇠 모양은요,
패스 작업에서 이제 보완할 부분에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Add 앵커 포인트는 고정점 추가, Delete 앵커 포인트는 고정점을 삭제해 주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은요. 이렇게 곡선 부분에 핸들이 있죠. 이 핸들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하게 되면 좌우 곡선을 제어하는 핸들이 사라져서 이렇게 뾰족하게 변합니다. 반대로 드래그를 다시 하게 되면 곡선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꼬여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을 눌러서 이 오브젝트의 면 색상, 필 컬러를 클릭하시면 셀렉션 도구, 그러니까 이 선택 도구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 종횡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유니폼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축소 복사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 중에 하나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 나왔습니다. 이때 허리젠탈 0, 좌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3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수직으로 위쪽으로 이동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앞쪽이 겹쳐진 도형이 빠지면서 겹친 부분도 같이 빼고 이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된 형태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블렌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를 점증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80%일 때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셔서요. 여기에서 허리젠탈은 0, 버티칼은 마이너스 18.5mm를 입력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자, 거리도 떨어져 있고요. 크기가 어때요? 점증적으로, 그러니까 위쪽은 좀 작은 상태죠. 그죠? 80%로 줄여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블렌드, 메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가상의 선이 연결이 되고요. 중간은요. 컴퓨터가 알아서 중간 단계의 변화 값을 점증적으로 처리한 거죠. 여기서는 이동과 크기 변화를 점증적으로 해준 겁니다. 자, 중간에 채워지는 개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블렌드 옵션이 나옵니다. 물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옵션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스텝스에 클릭하시고요. 5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오브젝트가 점증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휘어지는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펙트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네, 마지막에 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 클릭하시면요. 아크. 자, 대화 상자가 띄어졌어요. 예, 이 워프 옵션스에 보시면 스타일, 물론 이곳에 들어와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나열된 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기본 설정은 허리젠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버티칼로 레디오 버튼을 클릭해서 바꿔주시고요. 이 밴드 값은 어느 쪽으로 휘어지느냐, 구부리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75% 설정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 이 변형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윤곽선 보기를 했을 때 실제하는 오브젝트랑 좀 달라 보이죠? 미리 보기 프리뷰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의 실제 오브젝트 확장은 익스팬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이펙트를 사용한 것들은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모양을 확장하는 명령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뒤집은 다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버티컬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적용합니다. 자, C, Y, K 각각 20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한 번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물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45도 단위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두 개 선택하시고요. 자, 메뉴바에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턴 클릭하고 메이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 옵션스라는 패널이 뜨게 됩니다. 기본 설정은 이렇게 그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방 연속문이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패턴의 이름 장식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네. 자, 패턴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왼쪽 상단의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 ESC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보시면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턴 등록을 했고요. 손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작업 도큐멘트 왼쪽에 보여지는 손 형태를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를 저는 가이드 삼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필 컬러는 없음하시고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 사용하실 때는 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곡선의 그 커브 방향이 다른 선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캡슬락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X자 프리사이즈 커서 모양이 됩니다. 자, 캡슬락을 끄고 펜 옆에 모양을 주시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를 그리기 전에는요, 항상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점은요, 클릭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너무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놓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크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펜툴로 작업할 때는요, 이 그려지는 패스선이 이렇게 미리 보입니다. 곡률이. 그래서 이 곡률을 확인하시면서 어느 지점에 점을 찍고 드래그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래그 하는 방향을 보시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네, 그럴 때는 이 먼저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가져가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쪽에 있던 핸들이 사라지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음 진행하는 패스를 자유롭게 그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방법만 여러분이 키시면 돼요. 자, 그리고 Alt를 누른 채 핸들의 끝점,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점에 마우스 가져가면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펜 끝에 앵커 포인트 툴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걸 보이시죠? 네, 같은 기능이에요. Alt 눌러서 핸들의 끝 방향점의 각도, 길이를 조정을 해준 후에 그리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는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다음 선분이 세그먼트가 어때요? 휘어지죠? 네, 이때도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요.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핸들의 커브 전환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지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손끝에서 익히셔서 이제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 위치에 클릭을 하고 드래그의 길이 각도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설정이 어느 정도 손끝에서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같이 안 되시더라도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여러분 드래그 하시다가 점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동해야 된다 그럴 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 위치 수정 가능하십니다. 네, 드래그 드래그했고요. 여기서도 자, 그리고 화면 이동하실 때는요 핸드 툴 있죠? 손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고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패스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한 후에도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점의 위치라든가 핸들 방향이라든가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분 위에 선분이라는 거는 앵커 포인트하고 앵커 포인트 사이를 선분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Add 앵커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점 위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Delete 앵커 포인트가 돼서 불필요한 점은 또 삭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 컬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손 모양 위에 이제 만들어진 클로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축소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생성된 오브젝트라고 인식이 돼서 이렇게 맨 앞에 놓여집니다. 어레인지를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5%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앵글도 조정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75%를 75도죠. 네. 75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브젝트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입체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체형 패키지 만드는 문제가 요즘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기본 도형들 활용하고 변형 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펜 사용해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 형태 그려주는 설정해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2D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값, 세로값만 적용이 되는데 이 깊이에 대한 설정 XYZ라고 해서 세 개의 3D를 설정할 수 있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기본적인 도형을 그려줄 겁니다. 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50, 하이트는 30, 레디우스는 5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이 3D로 음영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필컬러, 필컬러는 좀 밝은 색깔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옐로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주시면 안 됩니다. 얘로 제가 스트로크 컬러를 한번 준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D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이 필터 적용할 때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장 꼭 하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펙트 눌러봅니다. 3D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Exclude and Bevel이 있습니다. 돌출과 베벨 해서 경사값을 지정해주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큐브가 있죠, 공간에. 그래서 이 큐브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입체감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 앵글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XYZ 해서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설정에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데요. 스트로크에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음영에 대한 설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none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 저장, 그리고 적용한 이후에 바로 저장 잊지 마세요. 자, 이 사양이 딸리는, 그러니까 저 사양의 컴퓨터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작업인데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펙트에 3D Extrude and Bevel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큐브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입체형에 가깝게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을 쓰시고 거기에서 이제 각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교재에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수치대로 해주십시오. X축에 앵글감 60, Y축은 30도, 그 다음에 Z축 깊이에 대한 설정은 마이너스 13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원근감을 얘기합니다. 공간 안에서 뒤로 갈수록 어때요? 좀 더 좁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가 퍼스펙티브 60도 입력해줬더니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Extrude Depth라는 게 있어요. 자, 두께를 어떻게 설정을 하겠느냐. 그죠? 두께감에 대한 설정입니다. 아이고, 45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이렇게 윤곽선은 그대로 둥근 사각형이지만 지금 프리뷰, 미리 보기 상태만은 어때요? 입체형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쉐이딩이 됐죠, 여러분. 음영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를 none으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OK를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할 일은요. 여기에서 각각의 면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거고 위아래도 불리게 되게 할 거고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컨트롤 Y에서 보면 아직은 이렇게 2D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를 합니다. 이펙트를 적용하고 난 후 아웃라인과 프리뷰가 동일한 오브젝트 윤곽선을 보이게 하시려면 반드시 Expand Appearance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을 한번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자, 그룹 설정을 한번은 해제했고요. 자, 그런 다음 부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격리 모드입니다. 자, 격리 모드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기 위해서 언그룹을 한번 실행을 해준 겁니다. 네, 자, 상단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위아래를 나눌 수 있는 경계면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자, 위치 잡아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 아니 스트로크 컬러는 이미 색상으로 구별되는 컬러 해주시고요. 필 컬러를 None으로 해주셔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선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격리 모드 단계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선만 편집하기에 용이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점들을 선택해서요. 드래그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 해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나중에 이 중간에 선 부분을 다시 한번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모드를 표시하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서 앞쪽 그룹을 클릭해서 다음 이전 단계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선을 이용해서 위아래 오브젝트에 디바이드를 설정할 거예요. 자, 바운딩 박스에 가로축만 이렇게 조금 늘려주셔서요. 디바이드 할 때 이 선이 넉넉하게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격리된 오브젝트만 모두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해 줍니다. 자, 디바이드 클릭하시고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디바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Y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입체감이 만들어질 때 둥근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 불필요한 면들을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곳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합니다. 여기도 유나이트 클릭해 줍니다. 자, 이 부분도 유나이트 드래그해서 유나이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단계도요. 이렇게 아이고 컨트롤 Y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Y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는 궤적 때문에 저는 이쪽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나이트 해서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필 컬러에 가서 자, 격리 모드에서 해 주셔야죠. 네. 자, 색상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디폴트 컬러로 구별을 위해서 설정을 먼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 M40, Y100입니다. 네. 60, 100, 10. 네. M60, Y100. 자, 마지막 오브젝트는 M80, Y100, 2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전체 선택해서 스토컬라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경계면에 오브젝트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위쪽에 여러분 그려줄 때 이렇게 분리하는 기능을 해줄 때 이렇게 먼저 카피를 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점들이 많다. 깔끔하게 그려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재 내용대로 펜툴을 사용해서 경계면을 따라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만들고 클릭. 네. 자, 그런 다음에 K 스트로크 컬러 K50 지정하시고 스트로크의 두께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패키지의 왼쪽 부분에 타원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리고 싶어 하실 때는 Alt 누르면서 마우스 포인터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타원 그리기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수치를 이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옵셋 패스 프로퍼티스 하단에 있습니다. 자, 옵셋 이동 수치라고 했습니다. 줄어들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확장될 때는 양수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여기에 색상은 M10, Y5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패키지를 묶어주는 오브젝트를 만들죠. 네.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색상으로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패키지에 기울이기에 맞춰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실 때 방향키 이용하셔서 네, 수정 작업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13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두께가 두꺼워졌을 때 이 사각형 부분으로 선의 캡 형태가 지금 캡이 어때요? 버트캡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에서 이렇게 점 끝에서 선의 두께만큼 이렇게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선택도구로 이 그려진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네. 복사를 하는 이유는요. 자, 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반드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명령어는 패스,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구별되는 컬러로 스트로크만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이 패키지의 기울이기에 맞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도구로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왜요? 디바이드 하기 위해서요. 네.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주시면 격리 모드 들어왔습니다. 디바이드 후에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도큐멘트 외부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이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자, 이 코너 부분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는요,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그라디언트 편집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 꺼내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들어간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흰색을 가져다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클릭하셔서요. 이 K값만 보여지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CMYK로 변환을 해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설정, 이 그라디언트 설정하고 나면 K값만 나오게 됩니다. CMYK로 다시 변환하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색상은요, MYK 각각 50, 80, 10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컬러스탑의 위치도 바꿔주시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라디언트 분포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75% 정도의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은 0도 설정 그대로 놓고요. 타입은 리니어 그라디언트입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편집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 컨트롤 F를 눌러서 자, 컨트롤 F가 뭐죠? 여러분 카피를 했습니다. 좀 전에 자, 페이스 인 프론트가 컨트롤 F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그려졌던 오브젝트 그 위로 올려지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흰색을 설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설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네. 자, 끝부분의 점은요, 이렇게 라운드 캡으로 둥글게 표현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너는 꺾어진 지점을 말해요. 여기 꺾어진 지점은 이렇게 라운드 조인 해서 부드럽게 바깥쪽이 부드럽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점선은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캡을 대시를 5를 주시고요. 나머지는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대시 그어지는 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대시드 라인의 정렬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이 코너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패스의 길이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물론 흰색이라 도큐멘트의 색과 동일해서 별로 티는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 끝부분에 패스 수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까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클로버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변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상단에 클로버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유니폼 50%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옵셋 패스 활용합니다. 프로퍼티스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1.5mm를 입력해서 확장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패스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1.5mm 입력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패스 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고 필 컬러를 흰색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장된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요. 불필요한 점들을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점의 포인트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는 자, 아까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네, 정확하게 점의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불필요한 점들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5도 회전할게요. 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45를 입력해서 회전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치해 주시고요. 기울이기 쉬어 툴을 사용해서 자, 축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하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네, 여기 기울이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바뀔 4개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필 컬러를 제시된 색상으로 바꿔준 후에 ESC를 누르고 예,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서 이 입체 패키지 기울이기에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입체 패키지 위에 글자가 기울인 상태로 출제가 되는 것도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네, 이 방법도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완성형 텍스트가 나왔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제시된 폰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A, R, I 입력하면 에리얼체가 검색이 되고요. 에리얼 볼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스페셜 기프트를 입력해 줍니다. 패키지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하고요. 쉬어 툴을 사용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위쪽에 배치된 클로버 형태 오브젝트처럼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화 상자 띄어서 조정을 해볼게요.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은 14.5도를 입력할 거고요. 자, 버티컬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울이기를 조정하다 보면은요, 이 옵션이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자,
자, 캐릭터 패널을 제목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다 확장을 시켜 보십시오. 자, 문자 규칙에서 감점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본 설정에 어긋나게 할 때는 감점이 됩니다. 자, 다른 설정 다 맞췄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허리젠탈 스케일이라고 해서 글자의 장과 평을 조정하는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100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울이기 과정에서 수치가 같이 조정된 거예요. 자, 여기를 100%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감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패키지를 만들고 패턴 적용하고 불투명도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22, 하이트는 3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변형 후에 필 칼라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요, 사각형의 점은요 몇 개입니까? 고정점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여기 중간에 점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dd Anchor Point Tool을 사용해서 선분에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의 패스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Add Anchor Point가 있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기존의 점과 점, 고정점 사이에 이렇게 2분의 1 지점의 점들을 추가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자, 중간 2분의 1에 있는 위아래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의 패스만 97%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설정할게요. 네, 필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아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은요, 필 칼라는 넌을 지정해 주세요. 테두리만 있는 색깔로 타원을 위아래 그려서 배치할 건데요.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위쪽은 조금 넓게 그려서 맞물리는 면이 좀 작게 하시고요. 아래쪽은 위쪽보다 살짝 작게 그린 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조절 가능하시니까요. 그려놓고 바운딩 박스 확인하시고요. 자, 컨트롤 Y 눌러서 네, 디바이드 할 때 정확하게 물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배치하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크의 색상은 넌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작업할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네. 자, 이제 흰색으로 반투명하게 적용될 오브젝트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대 참조하시고요. 펜툴로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핸들이 수평을 유지해줍니다. 그죠? 수평 유지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 컬러 흰색, 그 다음에 오페스티는 5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펜은 항상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인 펜 옆에 플러스 모양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아, 플러스가 아니고 별표 모양이요. 네. 자, 이때 이렇게 다른 패스를 또 완성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50. 자, 됐고요.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도 형태에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흰색 50%로 불투명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페어런시 패널 따로 찾지 않으셔도 프로퍼티스에 오페시티 설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치를 클릭합니다. 서치를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맞죠? 네. 자, 디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 앞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고요. 명 칼라, 휠 칼라일 때 장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패턴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원본 크기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랑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패턴을 도큐멘트에 어떤 위치에서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도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네. 자,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스케일 조정해 봅니다. 패턴의 크기도요, 여러분 스케일로 조정을 할 겁니다.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를 입력하고 탭키를 쳐보면 자,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할 때는요.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트랜스폼 패턴스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연산 때문에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ESC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네. 자, 다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반영된 게 보일 거예요. 네. 자, 유니폼 30% 지정하시고요. 옵션스에서는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체크되면 그 오브젝트 크기도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패턴만 적용하기 위해서 체크 해제하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하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도 더블 클릭해서요. 옵션에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앵글을 15도를 입력을 해서 패턴의
각도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팁으로 여러분 알려드리면, 자, 이 무브 있죠? 무브 대화 상자. 선택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무브 대화 상자가 있는 건 아시죠? 자, 여기에서도 패턴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수치 입력하시면서 조절을 해보시면은요, 패턴의 이 모양이, 네, 세워지는 패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맞추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가깝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옆에 패키지, 똑같은 형태지만 색깔이 다른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패키지 전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누르면서 입력란 전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아래 오브젝트 동시에 선택하시고, 네, 휠 컬러를 바꿔준 다음에 이 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형태라든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중앙에 있는, 네, 불투명도 50%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요. 자, 보시면요, 오페시티가 그대로 50%죠. 100%로 바꿔줄 거고요. 자, 여기서 필 컬러는 없음, none으로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스트로크 컬러는요, 네, 제시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트로크에 가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대시 5, 갭은 1. 그리고 다시 대시 2, 갭 3.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되도록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되셨죠? 네. 여기는 삭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 정리하겠습니다. 위쪽 오브젝트에 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점의 위치도 여러분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불규칙적인 점선도 만들었고요. 이제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룹으로 사용될 오브젝트는 상단에, 도큐멘트 상단에 있는 클로버 오브젝트입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크기를요, 20%로 줄일 겁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때 패턴이 적용 안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여기 체크 해제 안 하셔도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이시죠? 네, 명확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체크가 돼 있나는 확실하게 체크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20%로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흰색을 넣을 건데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져도 무방합니다. 유나이트 클릭하시고요. 필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오브젝트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가이드 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Shift도 이때 동시에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고요. Ctrl D를 눌러주시면 Transform Again으로 어때요?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반듯하게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 한꺼번에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Ctrl G를 눌러주시면 그룹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겠습니다. 문자는 타이틀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Ctrl T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적용된 영문 글꼴은 타임즈. 뉴로만 볼드입니다. TIM을 폰트 이름에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글자 힌트가 나오면 타임즈 뉴로만 볼드를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크기는 8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색은 M40, Y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로 주얼리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와 맞게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90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요. 자, 여기 지금 편집 중인 패키지 전체와 그룹으로 지정된 클로버 형태 그리고 글자 오브젝트, 글자까지 선택을 같이 해주시고요. 페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네 회전을 해준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장하고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Q 맞죠? 네, 여기에 다시 한번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 확인하시면서 최종 저장합니다. 이미 도큐멘트가 있기 때문에 작업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뜹니다. 예라고 클릭하시고요. 파일 닫고 나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3번 문제는 작업해야 될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연습하실수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